뭐 다시 듣기 찬스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다시 듣기? 어? 근데 이거 다시 들어도 가운데 그러니까 들을 수 있어, 들을 수 있어. 그래서 사실 조금 전략적으로 가자면은 맞아 맞아. 지금은 일단 포기하는 거야. 오, 너. 너무 박국수예요. 형님 박국수죠? 박국수죠? 난 박국수도 굉장히 좋아. 맛있게 먹는데 봐봐 지금 들으면은 분명히 띄어쓰기 한 다음에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아 아까 끝까지 밀어붙이셨어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. 아 근데 맞아요. 전략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댓글이 분명 달릴 거예요. 신동엽 쫄보라. 아, 그렇게까지 이게 원색적으로 달리나요? 원색적으로. 아, 원색적으로 쫄보. 신동엽 쫄보. 어, 아, 갑자기 달리지. 우리가 예능이 많이 못 들었지만 그래도 만약에 많이 저렇게 밀고 가면 난 걱정되는 게 세윤이 내가 분명히 문세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. 원색적으로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합심 세윤이 아쿨 아쿨러들 저는 이제 신동엽 못생겼어 이렇게. 왜 네가 또 왜 또 못생겼어? 어 내가 이렇게 했나요? 자 우리는 다 가족이니까 서로 댓글은 쓰지 마시고. 세윤이 형이 동엽이었고 악플 달지 마시고.